김치를 좋아하시는지요, 여러분들? 네, 예, 제가 좋아합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김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머! 아주 재밌는 문제예요. 예. 다음 보기를 보고요. 2위부터 4위까지 그 순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 오케이, 또 그래! 자, 나옵니다. 그래요! 자, 그래! 그래요! 자, 그래! 그래가 먼저 예약을 했어요. 그래요. 자, 1위 배추 김치. 예. 2위는? 2위. 밑에 있어. 깍두기. 3위 총각 김치. 4위 핑 파김치. 아! 4위 파김치. 아! 파김치. 아! 아!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아, 자, 이건 한 번씩 갑니다. 나는 겉절이. 아, 취향이 좀. 난 겉절이 좋아해. 자, 오케이. 한 번씩 가요. 자, 김종진 씨 다음. 자,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 기호도로는 겉절이를 좋아하죠. 꼬마. 겉절이를 좋아하죠. 꼬마. 2위 겉절이. 2위 겉절이. 그리고요. 3위 총각김치. 3위 총각김치. 4위 깍두기. 4위 깍두기. 깍두기. 4위 깍두기. 엉망됐어요. 엉망됐어요. 자, 아까는 풀에는 하나는 맞췄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와중에. 그렇죠. 그 순위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한국인들이 하는 먹방을 많이 봤으니까 2위 총각김치, 3위 깍두기, 4위 파김치. 다시 엉망됐어요. 자, 하나도 안 맞았어요, 지금. 아니야. 겉절이. 한 번씩 갑니다. 자, 제가 가겠습니다. 네, 김종진 씨 입맛 버리시고요. 네. 네. 2위 깍두기. 2위 깍두기. 3위 총각김치. 4위 겉절이. 아닙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아까워. 너무 아깝게 아닙니다, 지금. 뿌잉. 예. 불에. 그렇지. 2위 깍두기. 예스. 3위 겉절이. 4위 총각김치. 예. 맞아. 총각김치. 예. 맞아. 제가 김치를 좋아합니다. 맞는다고. 맞는다고. 김치. 자, 플레! 정답!